대리인한테서 사망 신고를 해달라는 그 유서를 받았어. 유서요? 아니 왜 이제 유서가 갑자기 나와요? 사망 신고는 또 뭐고요? 1년이 지난 시점에 전해달라고 했대. 이제 법적으로 사망자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완전히 자기를 놓아달라고. 그이가 정말 그랬다고요? 또 다른 말은요? 그 말이 전부였어요?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. 그리고 난 그 유언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야. 그걸 왜 언니가 결정해요? 그 사람의 법적 배우자는 나니까 그뿐이야. 법적 배우자? 우리도 결혼했어요. 나와도 서약하고 맹세했다고요. 아, 그게 지금 왜 앞에서 할 소리니?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.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어? 어? 어떻게 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?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어. 아, 그 사람이 대체 뭐라고 이런 식으로 네 자신을 다 던져버리는 거니? 언니만 가족 아니잖아요.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요.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으면서. 뭐? 그이에 대한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. 그 사람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. 아, 그만해. 못 들어주겠어. 네 얘기는 이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 아주.